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골프존 NXT 개정판 영상들만 모았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르막 내리막 계산. 자, 보시면 오르막은 그냥 남은 거리 100m다. 오르막이 10m다. 그러면은 그대로 대에서 110m 이렇게 치면 됩니다. 오르막 같은 경우는 뭐 20m든 30m든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그대로 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리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00m에서 내리막이 10m다 그러면은 빼기 해서 90m 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리막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적용을 해야 될 게, 여기서 10m 이상 내리막 같은 경우는 내리막에 70%만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프존 방송에서는 60%에서 70%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거리 한번 쳐보시고 본인한테 60%가 맞는지 70%가 맞는지 하나 결정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이제 100m다. 내리막이 10m 이상 20m다. 그러면은 20m를 다 빼는 게 아니라 20m에 70%, 14m만 빼서 86m를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은 1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내리막만 10m 이상일 때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골프존 방송에서 이정민 프로가 나와가지고 유토 프로죠 나와서 그분은 130m 이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높이에 30%만 감안을 해서 샷을 하고 131m에서 170m까지는 높이에 50%만 감안을 하고 170m 이상일 때는 100%를 감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냐 이거죠.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봤을 때 이제 골프존 방송에서는 탄도라고 얘기를 해요. 탄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탄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장민 4프로 같은 경우는 탄도가 되게 낮아요. 낮은 편이고 박단유 프로 같은 경우는 탄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은 비거리는 조금 비슷한데 박단유 프로가 조금 더 나가지만 그래도 비거리가 비슷하거든요. 탄도가 다르면 이 형태가 이제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탄도보다는 한 220m 드라이브를 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이 표를 적용하면 맞을 것 같고요. 한 뭐 드라이버 비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50m 정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공식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정민 프로처럼 한번 쳐가지고 거리를 따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추어하고 프로라고 해야 될까? 좀 그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바람 계산 한번 볼게요. 바람 계산. 자, 바람 계산도 네, 10m 이상, 내리막 10m 이상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형제에서 뒤에서 바람이 분다. 형 뒤에서 바람이 분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예를 들어서 10m 퍼세크가 이렇게 풀어주면은 공을 갖다가 하늘로 붕 띄웠을 때 10m가 더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략거리가 100m다. 그럼 바람이 10m 더 갈 수 있는 바람이 분다. 10m 퍼세크인데 결론적으로는 10m가 더 가는 바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90m만 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르막도 마찬가지,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에서는 따로 계산할 게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르막 상황이나 평지에서 45도로 분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 공식에서 딱 절반만 생각하시면 돼요. 100m에서 10m per second 부는데 45도로 분다 그러면은 10을 다 빼는 게 아니라 5만 빼서 95m를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요 밑에 있는 요 두 가지 사항은 위에 거랑 딱 정반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평지 앞바람. 그러니까 이제 공을 치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m만큼 거리가 덜 나가니까 10m 더 쳐주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형태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70m 이하 같은 경우는 바람 계산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골프존 방송에서도 한번 박다니 프로가 직접 치면서 뭐 보여준 게 있어요.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공식은 그대로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리막이 10m 이상일 때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리막 10m 이상이 되면 공략 거리가 100m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10m per sec가 분다 이렇게 그러면 10m가 뒤에서 불어주니까 110m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10m 빼고 이제 뭐 90m를 치면 되지만 내리막이 10m라는 것은 공이 하늘에서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최공시간이 길잖아요. 바람의 영향을 더 받겠죠. 그래서 내리막 10m 이상일 때는 뒷바람이 불고 10m 이상일 때는 공략 거리에서 10m보다 더 120%를 빼서 12를 빼서 88m를 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45도 바람은 위에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반대로 내리막 앞바람이나 내리막 앞바람인데 45도로 본다. 그러면은 위에 거랑 딱 정반대로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게. 딱 10m, 9m는 전혀 영향이 없고, 11m는 그럼 10m하고 다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5, 6, 7, 8, 9, 10 해가지고 1m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다 감안하고 친다면은 이거는 너무 힘들어지니까 10m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거든요. 10m 이하는 좀 미비하니까, 거리 차이 나봐야 뭐 1m, 2m 차이밖에 안 나니까, 공식 적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10m 이상부터는 공식 적용을 안 하면 차이가 몇 m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내리막 10m 이상에 대해서만 바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본다. 그래서 원래 거리의 2, 3m 정도를 더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오르막 같은 경우는 10m가 됐든 20m가 됐든 30m가 됐든 아무리 높아도 바람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덜 받는다고 뭐 거리에 대해서 뭐 또 빼고 더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오르막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방향키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써놨는데 바람 1m per sec당 거리가 1m고 방향키가 한 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많은 이제 디지털 프로나 골프존 관련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바람이 좌에서 우쪽으로 10m per sec 분다. 그냥 방향키로 좌측으로 10번 돌리면 됩니다. 그냥 45도로 분다. 그러면은 방향키가 좌로 5번만 돌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내리막이 이제 10m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같으면은 10번만 돌리면 되죠. 그런데 내리막 10m 이상이 됐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돌려주는 거예요. 더 최공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래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키를,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방향키는 좌로 10번이 아니라 11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45도로 불었을 때는 위에 게 정확하게 반인데, 5.5번을 뭐 돌리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 돌리거나 6번 정도 돌려서, 이제 자기 구질에 맞춰가지고 돌려서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20m다. 그럼 20m 같으면은 태공 시간이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더 길잖아요. 더 오래 떠 있잖아요. 공이. 그러니까 바람 영향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m당 한 번 누르고 20m 같으면 두 번 누르고 30m 같으면 계산을 해서 세 번 더 눌러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40m는 없겠지만 40m 같으면은 방향키를 갖다가 10m 요거 계산하고 10번 계산하고 더하기 4 그래서 14번 누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람은 이제 1m per sec당 거리 1m고 방향키 한 칸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트 탄도 거리 조절. 자, 여기 보시면 공 나오는 곳에서 좌측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뭐 타격을 하게 되면은 탄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비거리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공 나오는 거리에서 오른쪽에다가 공을 배치를 하고 샷을 하게 되면 탄도가 좀 더 뜨고 비거리는 조금 작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테스트 해보니까 피칭 웨지로 해보니까 약 한 5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뭐 전체 채를 가지고 다 쳐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하기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탄도가 높고 낮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고 거리 차이가 피칭에서는 5m 정도 차이 나니까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얼마 차이 나는지 본인에 맞춰가지고 알아놓으시면 세울 때는 이쪽에 좀 굴릴 때는 앞쪽에 놓고 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프나 벙커에 들어가 있는 그 공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매트, 페어웨이 매트에다가 놓고 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러프하고 벙커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치게 되면 스윙 패스는 잃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좀 했었어요. 인투 아웃으로 좀 치다 보니까 공이 이제 드로우가 안 걸리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스윙 패스는 잃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읽느냐 하면은 베이스 방향, 공의 출발 요것만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뭐 안으로 뭐 깎아치든 뭐 드로우를 건다고 인아웃으로 세게 뭐 인투아웃으로 치든 무조건 베이스가 일자로 들어와서 공이 일자로만 출발하면 무조건 공은 바로 갑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어웨이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투 아웃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약간 1도 정도 오픈돼서 공이 날아간다고 했을 때는 드로우가 걸리지만 매트, 러프 매트 혹은 벙크 매트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 스윙 패스는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저같이 인투 아웃을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은 방향을 돌리든지 다리를 뭐 조금 돌리든지 채를 닫든지 어떻게든 이 그 러프에서 베이스가 일자로 지나가고 공이 일자로 출발할 수 있게끔 무조건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인투 아웃을 치는 사람, 인투 아웃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인투인으로 보통 스윙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트나 러프나 똑같이 스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감안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거리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따로 해놨으니까 제 영상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러프하고 헤비 러프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 헤비 러프를 알아보려고 진짜 많은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의 없어요. 왜 없는지를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왜 없느냐면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흰선이 이제 지금 그 오비거든요. 오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골프존 그 보면 이 도로 옆에다가 거의 오비선을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헤비 러프가 어디냐 그러면 이 도로 옆에 약간 있는 공간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이 도로 왼쪽에 있는 풀 여기가 헤비 러프예요. 그러니까 오비선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대부분 쪽으로 나가버리면 오비가 되니까 헤비 러프를 치시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헤비 러프를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쳤더라고요. 보면은 이 에이프런 걸린 것도 내가 볼 때는 헤비 러프 때문에 걸렸던 것 같아요. 보시니까 보면 어쨌든 그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도로 밖에, 도로에서 바깥쪽으로 있는 좀 풀이 긴 쪽을 헤비 러프라고 하는데, 이 러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요. 일반 러프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칠 때, 거리 손실이 이제 뭐 10%가 되죠.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100m에다가, 0.9 해서 111m, 이렇게 치면 돼요. 자, 이거, 저기, 그 틀린 방식은, 남은 거리가 100m인데, 러프에 들어간 공을 페어웨이 매트에 치겠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플러스 10 하면은 거리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이 틀린 계산입니다. 밑에 방식은 거리 손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위에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근데 헤비 러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가 아니에요.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20%, 30%까지도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헤비 러프에 들어갔는데 페어웨이 매트에 치겠다. 그러면 그게 20%가 될지, 30%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풀의 길이 때문에 공이 나가다가 저항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짧으면 조금 덜 받고, 길면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그, 뭐, 골프장 안에 있는 풀을 재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는 거라서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비 러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은 거리에서 이제 더하기를 뭐, 해서 샷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러프 매트 위에다가 놓고 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혹시나 이제 30%다 헤비 러프 들어갔다 내가 30% 계산을 한다고 치면 남은 거리가 100m인데 헤비 러프에 들어간 공을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겠다. 그러면 30%라고 해서 30 더하면 막아는 거예요. 이거 틀린 계산입니다. 위에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30%가 덜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100m에 0.7 이렇게 나눠보면은 142m가 나와요. 벌써 12m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30%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반드시 30%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17%, 어떨 때는 20%, 어떨 때는 30%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러프 매트 위에 놓고 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프에 공이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은 러프 위에 러프 매트 위에다가 공을 놓고 치면은 거리 계산 필요 없죠. 바로 치시면 되고 러프에 들어간 공을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겠다. 그러면 페널티 10% 거리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식은 이제 남은 거리가 100m다 그러면 100m에다가 나누기 0.9를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방식은 100m에다가 10%를 더해서 110 치는 거 이게 이제 틀린 건데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어떤 게 맞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위에 게 맞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데이터를 이제 넣어서 계산을 막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그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골프존 게임을 하면서 중간에 거리에다가 나누기 0.9를 한다? 이 계산이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계산기를 갖다 놓고 하면 되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계산인 것 같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도 이거 만들면서 결정을 좀 했는데 그냥 이제 해보니까 이제 10m부터 130m까지는 이제 10% 계산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1m 차이가 나더라고요. 1m 차이. 그러니까 130m 남았다. 그러면 10%면 13m 아닙니까? 그러면은 143m가 이제 치겠죠, 제가. 그러면 1m가 이제 모자라게 치는 건데 뭐 아무리 프로도 1m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추어가 1m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10m부터 130m까지는 거의 1m가 차이가 나요. 10%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140부터는 220까지는 한 2m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요 데이터를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고 이제 참고하실 분은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계산 방식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리에다가 10% 같으면 0.9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초점 방식이 일단 10% 더 하세요. 거리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 100m가 남았어요.
그럼 100m에 10% 담으면 10이잖아요. 그럼 110에다가 그냥 1 내지는 2m 정도만 추가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이 방식은 어렵지 않거든요. 거리가 100m 남았다 그러면은 10% 10, 그럼 110에다가 1m 내지는 2m, 130 이하는 1m, 130, 140 이상은 2m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거리에다가 10% 더하고 거기다가 1m 내지는 2m를 더한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해 가면은 애우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어웨이 벙커에 공이 들어갔다. 근데 이거를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겠다. 그러면 페널티가 이제 20%가 이제 거리 손실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계산 방식은 100m에다가 나누기 0.8 해서 125m 이렇게 치면 돼요. 마찬가지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20%를 이제 더해가지고 120을 치게 되면은 벌써 5m가 차이가 나죠. 20% 같은 경우 꽤 큽니다. 그래서 맞는 방식은 일단 나누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왼쪽에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봤어요. 계산을 다 해봤어요. 제가 10m 곱하기 10m 나누기 0.8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계산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계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20%의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거리에다가 플러스 거리에 25%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100m에 25%면 얼마가 됩니까? 25죠. 25m. 125가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남은 거리에 4분의 1을 더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80이 남았어요. 만약에 80이 남았어요. 그러면 80의 4분의 1은 얼마죠? 반은 40이고 40의 반은 20이니까 20을 더하면 100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수치는 10m가 남았을 때 12.5m를 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값은.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m가 남았어요. 70m에서 내가 이제 치겠다. 매트 해놓고 치겠다. 그러면 이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35의 반은 17.5가 되잖아요. 그러면 70에다가 17.5를 더하면 87.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그냥 거리에다가 거리에 25%를 더하면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추천 방식은 밑에 있는 이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10%는 그대로 하시고 20%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더하면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린 벙커에 공이 들어갔을 때 이제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겠다. 그럼 페널티가 40% 거리 손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계산 방식은 100m에 나누기 0.6 해서 167m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40% 계산을 갖다가 그냥 40%를 대해버리면 140m가 나오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벌어진 벌어질수록 정확한 계산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자, 우리가 거리에다가 0.6을 나눈다. 마찬가지로 이게 꽤 어려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리에다가 거리 앞자리 곱하기 7을 더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0m예요. 50m. 그럼 50m의 앞자리가 5잖아요. 5하고 7을 곱하는 거예요. 5, 7, 35. 그럼 어떻게 되죠? 85m가 거의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보시면 50m가 남았을 때 거리 50에다가 더하기 앞자리 5에다가 7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85m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4에다가 여기다가 7을 곱해보세요. 그럼 4, 7, 28 나오잖아요. 그럼 40m 더하기 28 하면은 68m가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5m 간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계산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무시하시고 그냥 앞에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에다가 예를 들어서 7을 곱해요. 그럼 21이잖아요. 그럼 35에 2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56이 나와요. 56. 그러면 약간 2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5자리 이런 건 다 무시하고요. 앞자리 2에다가
7을 곱한다. 그럼 14죠, 14. 그럼 여기다가 20, 25에다가 14를 더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은, 뭐, 보자, 23, 39 정도, 한 3m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런 방식을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린펑크 같은 경우는 뭐 다칠 염려도 없고 하니까 올려놓고 쳐도 되는데, 병 이게 또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매트에 놓고 치실 때는 요런 계산식을 하면은 정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저드 같은 경우는 거리 손실이 5m다. 요거는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 어떤 분은 뭐 그냥 아니다, 어떤 분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이제 찾아봤는데, 이 심장 무적 골프 사회라고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골프존 개발자가 알려주는 거리 계산법이라고 해서 그 골프존 개발하신 분이 직접 나와서 해저드는 5m 정도 덜 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지금도 이게 맞을 거고, 근데 이제 뭐 지금 NX고 뭐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상황을 뺐으면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제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요런 그 개발자가 나와서 직접 해저드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해저드를 치다가 보면은 건너갈 때 보면 가끔씩 이제 공이 빠지는 경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런 영향도 있으니까 해저드를 넘어가는 샷을 할 때는 거리를 조금 더 보고 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러프 매트에서 공 한 개 놓고 그 옆에다가 공 한 개 놓으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계산법에서 기준이 됩니다. 무조건 공 위치는 여기 흰색 부분 있는 부분에다가 딱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클럽은 6컵이죠. 요거는 일단 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저기 골프존 방송에서는 이 공을 갖다가 이 밝은색 매트 중간에 놓고 이제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계산을 반으로 해야 돼서 좀 헷갈려요. 자, 보시면 그냥 1m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프존에서 1m가 남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1m가 남았다고 했을 때 공 위치를 여기다 놓게 되면 여기 한 컵이라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여기가 한 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1m가 남았을 때 공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밝은색, 녹색이 자동으로 한 컵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컵을 쳐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그림 나와 있는 보라색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m에서 오른쪽으로 반 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1m라고 했을 때 여기가 자동으로 한 컵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따로 뭔가를 계산을 하거나 애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m에 한 컵이면 1로 치고 여기로 치고 만약에 1m에 반 컵이면 여기로 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좌측으로 한 컵 반이다. 1m인데 좌측으로 한 컵 반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한 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줄 한 칸이 한 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컵 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치면 되겠죠. 한 컵 반. 1m일 때 좌측으로 한 컵 반일 때. 만약 여기서 1m인데 뭐 두 컵을 쳐라 오른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m 한번 해볼게요. 자, 2m가 됐어요. 그러면 2m에서 공을 여기다 놨다. 그러면은 여기 녹색이, 밝은 녹색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바로 두 컵이 됩니다. 두 컵. 그러면은 계산을 안 했죠. 지금 한 게 없어요. 그냥 2m인데 이 녹색이 두 컵이다. 이렇게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2m인데 좌측으로 한 컵만 쳐라. 그러면은 여기 한 칸이 지금 두 컵이니까 좌측으로 한 컵은 어디입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치면은 한 컵 되겠죠. 우측으로 세 컵을 쳐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컵이니까 이렇게 하면 세 컵. 이렇게 하면 네 컵.
여기다가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친다고 하면은 좌측으로 두 컵, 좌측으로 네 컵, 좌측으로 세 컵 이렇게 됩니다. 한 컵 반 치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컵이니까 반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컵이죠. 그럼 반에 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치면은 우측으로 한 컵 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m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이면 생각할 거 없이 여기도 그냥 세팅값이 자동으로 3컵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오른쪽으로 3컵을 쳐라 하면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컵 반을 쳐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치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4컵이다 그러면 이 지금 3컵이라고 했으니까 4컵이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지금 3m인데 오른쪽으로 3컵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고, 자, 4컵이면 어디에요? 자, 여기가 이 형태가 여기에 있다 가정을 했을 때 4컵이면 이쪽으로 치면 돼요. 5컵이면 여기, 6컵이면 어디에? 여기 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근데 뭐 6컵을 해라 그러면 6컵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클럽이라고 했으니까 6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치면 한 클럽 되겠네요.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 한 클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4m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4m다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여기 어떻게 되죠? 4컵이 됩니다. 4컵. 그 4컵이 되니까 이제 뭐 4m인데 우측으로 4컵을 쳐라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요 색깔대로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2컵을 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한 컵을 쳐라, 4m인데 오른쪽으로 한 컵을 쳐라 그러면은 여기 녹색 한 칸이 지금 현재 네 컵으로 잡혀 있으니까 4분의 1 지점을 치면은 우측으로 한 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좌측으로 한 클럽을 쳐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한 클럽이다 그러면 6컵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컵이고 8컵이죠. 여기까지 해서 6컵 이렇게 치시면 되죠. 그 다음 다시 이제 5m 해볼까요? 5m? 자, 5m.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여기는 몇 컵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5컵.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5m면 5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자, 스크린에서 5m가 남았는데 우측으로 5컵을 쳐라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컵 반을 쳐라 그러면 반만 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뭐 한 컵만 쳐라 그러면은 5등분을 해서 5분의 1 지점을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한 컵 정도 나오겠네요. 좌측으로 뭐 4컵을 쳐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는 게 좌측으로 5컵이니까 한 5등분 내 가지고 4자리가 오면은 이 정도 치면 되겠다, 그죠? 이 정도. 자, 우측으로, 아, 좌측으로 4컵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치면은 4컵 갈 것 같습니다. 뭐 좌측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클럽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컵이니까 그 다음 칸을 5등분해서 한 칸만 딱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건 좌측으로 한 클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m 한번 해볼까요? 6m. 자, 6이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여기는 그냥 생각할 것 없이 6컵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클럽을 쳐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도로 치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측으로 뭐 4컵을 쳐라 그러면은 6등분 한 상태에서 4개 지점으로 선이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우측으로 4컵이 되겠죠. 그러니까 6m에서 오른쪽으로 6컵 쳐라는 얘기하고 6m에서 오른쪽으로 뭐 한 클럽 쳐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밝은색 녹색이랑 어두운색 녹색의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밝은색 녹색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어두운 부분이 조금 작으니까 이제 생각을 좀 그렇게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밝은색 녹색 기준입니다. 매트는. 자,
그다음에 좀뭐 과하게 뭐 10m에 뭐뭐 3클럽? 10m에 뭐 2클럽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0m 같으면 어떻게 되죠? 10m 같으면 여기도 당연히 이 칸은 10컵이 되는 거죠. 그럼 10m에 2클럽 해볼까요? 2클럽 오른쪽으로. 그럼 2클럽은 12컵이니까 여기서 10등분을 해서 하나 둘까지만 나가면은 10m에 2클럽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골프존 그 정석인가? 거기서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거기서는 공을 이제 중간에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 오른쪽으로 2.5, 뭐 2.5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는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실 때, 아, 공 위치를 여기 딱 두고 그냥 10m다. 그러면은 요한 칸이 10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계산할 게 없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인터넷에 올라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스크린 골프 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치기 때문에 그뭐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5m다 그러면은 뭐 3.3 뭐 미터 퍼 세크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참고해서 뭐 쓰시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약간 빠름으로 항상 이제 스크린을 치다 보니까 약간 빠름에서 매우 빠름으로 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도표대로 뭐 속도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요 왼쪽에 있는 도표에 의해서 요 거리를 오른쪽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매우 빠름에서 5m를 친다라고 했을 때 약간 빠름에서는 4m 이 말은 내가 이제 약간 빠름을 맨날 치시는 분들은 4m를 쳤다. 그러면 매우 빠름에서는 5m가 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매우 빠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매우 빠름에서 10m를 보내려면 약간 빠름에서는 7.5m를 치면 매우 빠름에서는 10m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도표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 뭐 거리로 익혀서 이제 퍼트 하시는 분들은 왼쪽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요걸 쓰지 않는데 뭐 다음에 이제 뭐 대회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다 매우 빠름으로 하다 보니까 연습을 좀할것 같으면 왼쪽 것도 괜찮긴 한데요. 저는 뭐 주말에 그냥 취미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 거를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도표니까 이제 좀 귀찮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15m를 치고 싶다. 근데 뭐 15m에 대한 매우 빠른 감이 없다. 그러면은 약간 빠름에서 10.5를 치면 매우 빠름에서는 15m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다 외우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5m, 뭐 10m, 15m, 20m만 외워놓고 그냥 이렇게 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남은 거리가 1m다. 그러면 이 녹색 한 칸이 자동으로 한 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남은 거리가 1m고 우측으로 한 컵이다. 그리고 높음이 뭐 플러스 0.2다라고 했을 때는 높음과 낮음은 아예 무시를 합니다. 이 질문이 참 많았었거든요. 이전에 영상에서. 무시를 한다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터 컵수 계산할 때는 높음, 낮음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한 클럽을 쳐라라고 했을 때, 자, 퍼터 공, 볼의 위치는 상하 이동은 됩니다. 여기서 이 녀석은 자, 이 녀석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아무 때나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한 클럽을 치라 그러면 여섯 컵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 컵, 그 다음에 두 컵, 세 컵인데 여섯 컵칠 자리가 표시가 없으니까요. 공을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내리든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측 여섯 컵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컵.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여섯 컵, 우측으로 한 클럽이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 질문도 참 많았던 게볼 위치를 갖다가 뭐 상하 이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상하 이동으로는 상관없어요. 좌우 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골프존 정석에서 한백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그 매우 빠름이랑 빠름 같은 경우는 오르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다가 오르막에 뭐 1.5배를 더해서 계산을 하고 내리막은 10m 미만일 때는 거리에서 내리막을 그냥 그대로 빼고 계산을 하고 10m 이상일 때는 거리에서 내리막에 1.5배를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0m 미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남은 거리가 5m다 그러면은 오르막이 뭐 0.2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수점을 하나 빼는 거니까 2m가 되죠. 오르막 2m.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식대로 계산하면 오르막에 이제 1.5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2m에다가 1.5배면 2m에 1.5배면 3m가 되죠. 그래서 이제 8m가 되고 이제 남은 거리가 5m고 내리막이 뭐 마이너스 0.2다라고 했을 때는 내리막은 그대로 뺀다고 했으니까 소점 제외하고 2m 그러면은 5m에서 2m를 빼고 3m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10m 이상일 때는 남은 거리가 12m다 그러면은 오르막이 뭐 0.2다 그러면은 12에다가 예를 들어서 1.5니까 3m 더해서 15m. 자, 남은 거리가 12m인데 내리막이 0.2면 자, 10m 이제 이상일 때는 내리막도 1.5배가 되니까 0.2에다가 소점 빼고 2m가 되죠. 그럼 1.5면 3m가 되니까 9m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별 무리 없이 맞는 것 같지만 자, 어떤 분이 이런 답글을 다셨어요. 좋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내리막 퍼팅에서 10m 이상, 자, 10.5m에서 내리막이 5m일 때 결론적으로는 3m를 쳐야 되고 계산식대로 하면 9.5m에 똑같이 내리막이 5m인데 4.5m를 쳐야 된다. 자, 10m에서 마이너스 5, 9.5에서 마이너스 5, 거리가 둘 다 똑같은 마이너스 5인데 오히려 10.5m에서 치는 게 지금 더 작게 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5m, 9.5m 내리막이 둘 다 똑같이 5m면 10.5m가 더 머니까 더 쳐야 되는데 계산식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10m 미만일 때는 내리막 그대로 빼기 10m 이상일 때는 내리막에 1.5 빼기인데 이 계산을 해보면 골프전에서 말하는 대로 계산을 해보면 9.5에 이제 10m 미만이니까 그대로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5m를 빼면 4.5가 나오는 거고 자 10.5 같으면은 1.5배를 뺀다고 했으니까 5에다가 그 다음 1.5니까 7.5가 돼서 3m를 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거리는 오히려 10.5m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리막인데 더 작게 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백님이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를 딱딱 치면서 그대로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5m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빼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10m 같은 경우도 내리막에 1.5배를 빼서 딱 치는 걸 보여주셨고 15m에서도 내리막에 1.5배를 뺀다 해서 그대로 치는 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10m에서 15m까지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 이제 이런 답글에 대해서 이제 말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데 이제 7m 거리를 칠 때 약간 지나갔거든요. 0.7m, 8m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7m를 치는데 이제 내리막을 빼는데 조금 더 빼야 되는데 덜 뺐다는 거죠. 더 빼야 되는데 덜 뺐기 때문에 거리가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리막을 더 빼야 되는데 덜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출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m 같은 경우는 내리막을 그대로 빼고 10m 이상부터는
내리막에 1.5배를 빼는 게 맞다. 그런데 6m, 7m, 8m, 9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프존 정석 방송에서 이제 10m라고 이제 딱 끊어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개발자가 이거를 10m 이상은 이렇게, 10m 이하는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난감하잖아요. 솔직하게 방송에서. 그래서 그냥 10m 이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틀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 5m에서 한 9m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난감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짤막하게 설명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골프존 방송에서 한백님이 치시는 걸 정확하게 보고 제가 유출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제 7m 거리에서 내리막이 0.2다 이렇게 되면 이제 7m에서는 그냥 그대로 빼는 거니까 7m 빼기 0.2에서 소점 빼고 2m가 되니까 5m를 친다. 그러면 5m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뭐 한 1.2배 정도를 빼기 하면은 2.4m가 나오거든요. 4.6m, 5m보다는 좀 적게 치죠. 그죠? 요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5m보다 적게 치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지금 7m 같은 경우도 좀 더 쳤잖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더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치게 하려고 그러면 요런 계산식을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골프전 정석 방송을 보고 제가 유추한 거고 제 생각입니다.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송에 의한 어떤 계산식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지금 댓글 달아놓으신 분이 억수로 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딱 극단적으로 10m, 10.5m, 9.5m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적은 것 같고 그냥 에워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말 예리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한번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았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더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약간 빠른 독수리 지금 골드고 핸디가 6.5 정도 되면 마이너스 6.5면 엄청 잘 치는 거잖아요. 이분은 약간 빠름에서는 오른막 또 1.5배로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스크린을 치시는 분들한테 잘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NX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약간 빠름에서는 오르막은 1.5배, 내리막은 그대로 뺀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 NX 버전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답글을 딱 보고 아하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도 의아했던 게 어떨 때는 그냥 오르막 내리막을 그냥 이 공식대로 약간 빠름에서는 높낮이를 그냥 그대로 빼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식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5m에서 10m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1.5배 정도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제 골프존에서는 약간 빠름을 그냥 그대로 높이, 낮음을 그냥 그대로 빼라고 하지만, 다하고 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고 저도 느꼈던 게, 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좀 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까운 거리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5m에서 뭐, 에서 한 뭐, 7, 8m,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치고, 점점 거리가 늘어날수록, 1.5배 정도에 가깝게 쳐야만 거리가 맞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3m 이내 짧은 거리 퍼팅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저도 궁금하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우선 컵수는 홀 컵과의 거리로만 계산한다. 이거는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홀 컵 계산은
오르막 내리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리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비전 NX 거리 계산은 남은 뭐 거리에다가 더하게 하고 오르막 내리막 곱하기 10 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제 골프존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리 5m, 높음이 0점이면 이제 7m, 낮음이 마이너스 0점이면 3m. 요거는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긴 거리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짧은 거리 퍼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 배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서요. 자, 우리가 그러면 3m 이내는 어느 정도 길게 치고 어느 정도 짧게 컵수를 보고 이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간 빠름해서 거리 2m, 높이 0.2, 좌측 두 컵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요 계산된 거리만큼 친다 그러면 거리 2m에다가 높이 0.2니까 소수점 빼고 2m 해서 4m를 칠 때는 거리보다 컵수보다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컵수 그대로 쳐야 됩니다. 한 번씩 그냥 거리는 똑같이 치고 짧은 거리는 무조건 적게 쳐야 된다 그래서 컵수보다 작게 치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m 지나가게 칠 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4m를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공은 들어가는 거니까 한 5m를 치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딜 보고 치느냐. 원래는 좌측 두 컵을 보고 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요 지점, 이 공에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치는 게 좌측으로 원래 두 컵을 치는 건데요. 지금 2m에서 1m만 추가가 됐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만약에 내가 2m에서 2m를 추가해서 3m를 친다. 그렇다면 반만 치면 되겠죠. 거리에 두 배를 쳤으니까 컵수도 반만 보는 거죠. 그런데 2m에서 1m, 1.5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게 이 지점. 4분의 3 지점, 1.5컵. 그죠? 여기 한 컵, 두 컵이니까 1.5컵 지점을 보고 치면 됩니다. 이거 애우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치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2m가 지나갈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컵수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빼고요. 2m하고 2m니까 일단 거리는 4m를 쳐야 되는데 제가 2m 지나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6m가 이제 만약에 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거리가 2m인데 제가 2m를 더 친 거 아닙니까? 두 배를 쳤으니까 컵수도 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좌측 두 컵을 보고 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컵만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m 거리에서 내가 4m를 친다. 그럼 반만 보고 치는 겁니다. 근데 2m 거리에서 1m만 더 보고 친다. 그러면 4분의 3 지점을 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3m 한번 해보겠습니다. 3m도 마찬가지로 0.2라고 잡고요. 좌측으로 3컵이라고 잡고, 계산된 거리만큼 친다고 하면 5m를 치고 좌측 3컵을 치는 게 맞습니다. 적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m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m에서 3분의 1 정도를 더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정도를 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해서 전체 3분의 1이 아닙니다. 자, 반에서 3분의 1을 나누어서 한 이 정도 지점에 되겠네요. 자, 반까지 가려고 그러면 두 배를 쳐야 되는 거니까 두 배가 아니죠. 3분의 1 지점이니까 여기에 이걸 100%로 보고 3분의 1 지점을 치면 여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그러면 3m, 그 다음에 높이가 2m는 5m를 쳐야 되는데 내가 7m를 쳤다. 2m가 지나가게 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지점이 오는 거죠. 이 지점. 자, 중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지점에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m 지나갈 때 만약에 제가 원래는 5m를 치는 게 맞는데 8m를 쳤다. 3m가 지나가게 쳤다. 그러면 이 거리에 두 배를 쳤으니까 컵수도 반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좌측에 원래 3컵인데 좌측으로 1.5컵만 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만약에 지금 3m 거리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3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만큼을 나누기도 쉽지 않은데, 3m를 나누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3m 정도를 잡아가지고 컵수보다 작게 뭐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3m부터는 또 거리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컵수를 적용한다고 해서 약간 틀린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3m를 기준 잡지 않나 그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요약을 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m부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3m까지 좀 넉넉하게 보고 이제 한 1m 항상 지나가게 치자라고 가정을 하고 컵수의 한 4분의 3 정도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3m, 4m까지는 1m 정도 지나가게 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컵수의 4분의 3 정도를 치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빠름 4m 이하 같은 경우는 남은 거리에, 만약에 이제 4m 이하에서 남은 거리가 뭐 2m인데 두 배를 치고 4m를 쳤다. 그러면 컵수의 반을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은 거리에다가 남은 거리가 있으면 그 남은 거리에 두 배를 친다면 컵수도 반이니까 여기서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m 이하나 3m 이하를 칠 때는 그냥 조금 1m 정도 지나가게 하고 컵수의 한 4분의 3 정도만 반 넘고 전체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사살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보니까 조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